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술 안 마셨습니다. 근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야말로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 얼핏 대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뭐 초콜릿 같은 거. 네. 그게 약간 알코올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초코인데 안에 그 술이 들어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먹고 실수할 수가 없어. 그건 술이라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아예 술병 모양으로 생겼어요, 초콜릿이.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 그래서 법정에 서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구강청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 구강청결제가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있어서 네. 사건상 많습니다. 네. 구강청결제도 맞고요. 네. 오래 머금고 있게 될 경우에는 입안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기에 측정이 될 수 있다. 또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이요? 음식이요. 일단 매실청이나 과일청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당분과 효모가 만나서 숙성을 하게 되면 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네, 완전 발효시키면 이제 식초가 되는 건데 네. 발효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소량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끔 그 청 같은 거 왜 이렇게 탄산수나 물이나 이렇게 타서 드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얼음 넣어가지고. 네, 근데 예를 들어 그걸 드시고 바로 출발했다. 그러면 단속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음주 단속에 측정이 돼서 단속 대상이 되면. 이 처벌 받아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건 처벌 안 받는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아,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만약에 네. 이렇게 감지가 됐다 그러면 네. 당황할 거 없이 맞아요. 침착하게 내리셔가지고 물도 한번 헹구시고 다시 재측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네. 나 이거 혈액으로 측정하겠다. 네,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셔가지고 혈액 측정해서 그걸 이제 경찰에다가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음주 운전도요 어디까지나 고의 범죄란 말입니다. 네. 과실로서 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위를 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뭐가 좀 조심해야겠죠. 이 음식뿐만 아니라 일부 액상 감기약 그리고 뭐 소화제 이런 데서도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시자마자 음주 측정을 하면은.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뭐 구강청결제라든지 발효된 음식을 먹었다든지 하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